가능하긴 해? 나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. 이 바보야. 그렇게 나 없이 못 살겠으면 같이 죽을래? 어? 나 죽는데 석 달 정도 남았대. 뭐라고? 병원 갔었어. 거기서 의사가 그러더라고. 내가 죽는다고. 석 달 정도 남았다고. 그게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긴, 말 그대로야.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대, 의사가. 난 할 얘기 끝났어. 당신은 무슨 얘긴데? 어? 할 말 있다며. 무슨 얘기냐고. 내가 미안했다. 오늘의 일도 그렇고 그동안 혜인이 너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 많았다.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. 내가 진짜 잘하겠다. 난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, 근데 네가 죽는다니, 석 달이라니, 그게 말이 돼? 나더러 너 없이 살라고? 그게 가능하긴 해? 나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. 진짜요? 그래, 이 바보야. 사랑해, 영애. 사랑한다. 그렇게 나 없이 못 살겠으면 같이 죽을래? 어? 나 없이 못 산다며. 못 산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건 아니고, 그게 가능하냐? 이렇게 물어본 거지, 궁금해서. 그러니까 같이 죽으면 되잖아. 왜 예전엔 아예 시스템에 딱 있었지, 순장이라고 같이 묻어주는 거. 아, 그 순장. 그 순장. 2승에서 못다한 남편 노릇 저승 가서 하면 되고 괜찮네. 너는 섬뜩한 농담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더라. 농담 같아? 진짜 그러라고? 그럴 거 아니면 오버하지 말라고.